2018년 11월 세계적인 경매 업체 크리스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경매에서 보석 하나가 537만 5천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57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색상 강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펜시비비드 등급을 받은 19캐럿의 에메랄드 컷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레거시였습니다. 2022년 11월에 열린 동일 경매에서도 18캐럿이 넘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2850만 달러 한화 약 39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2017년에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다이아몬드인 59.6캐럿 핑크스타가 보석 경매 역대 최고가인 7100만 달러 한화 약 80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특유의 투명함과 단단함, 높은 굴절률이 만들어내는 영롱한 광채 덕분에 옛적부터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체색도 값어치가 크지만 색상을 가진 유색 다이아몬드는 더 큰 희소가치를 갖습니다. 미국 보석학회에 제출되는 다이아몬드 중 유색 다이아몬드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은한 분홍빛을 띠는 핑크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10만 개 중 한 개꼴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희귀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핑크 다이아몬드 성지였던 호주 아가일 광산에서 연간 채굴된 다이아몬드 중 핑크 다이아몬드의 비율은 0.01% 수준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천개를 캐면 한 개 정도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천연 핑크 다이아몬드 중 90% 이상은 아가일 광산에서 채굴됐습니다. 아가일 광산에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걸까? 학자들은 아가일 광산이 다른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대륙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휴고 올리어룩 호주 커틴 대학교 연구팀이 약 13억 년 전 일어난 초대륙 누나의 붕괴가 핑크 다이아몬드 생성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핑크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의 기원을 살펴보기 전에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원소 광물입니다. 지표면에서 발견되지만 만들어지는 장소는 지표보다 온도와 압력이 훨씬 높은 지하 150km 부근의 맨틀입니다. 탄소는 같은 탄소 원자와 곧잘 화학적으로 결합하는데 상온과 상압에서는 주로 흑연으로 존재합니다. 다이아몬드는 1500도씨에 이르는 고온과 65000기압에서 만들어집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지만 결합 형태가 다릅니다. 연필심의 원료인 흑연은 각 탄소 원자가 다른 세 개의 원자와 결합해 육각형을 이루며 얇은 판을 형성해 잘 부서지는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각각의 원자가 네 개의 다른 원자와 정사면체 형태로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화산 폭발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지표로 운반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탄소 원자 자리에 질소와 산소, 황 등 다른 원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들이 다이아몬드의 색을 입히게 됩니다. 원소의 구성 변화로 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각자 고유한 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탄소 자리를 미량의 질소가 꿰차면 다이아몬드가 노란색을 띠고 탄소 대신 붕소 원자가 들어가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핑크 다이아몬드는 예외였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가 외력에 의해 뒤틀려 분홍빛을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이 아가일 광산 부근에서 핑크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을까? 휴고 올리어룩 박사팀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방사성 측정법을 이용해 아가일 광산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핑크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아가일 광산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대략 13억 년 전에 지표면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13억 년 전은 초대륙 누나가 더 작은 대륙으로 분열되는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초대륙이란 작은 대륙들이 하나로 뭉친 거대 대륙을 말합니다. 지질학자들은 과거 시기별로 서너 개의 초대륙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억 년 전에는 누나, 약 10억 년 전에는 로디니아, 3억 년 전에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각각 존재했지만 판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판이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 같은 여러 대륙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대륙 충돌로 누나가 생겼을 때 지하 150km에서 형성된 무색 다이아몬드가 핑크 다이아몬드로 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8억 5천만 년 전 현재 호주 북부와 서부 지역을 형성하고 있던 두 대륙이 분열되고 누나라는 초대륙으로 합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륙 간 충돌이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한 외력으로 인해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가 뒤틀리며 빛을 다르게 반사하면서 분홍색으로 변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아가일 광산은 지난 2020년 폐쇄돼 현재 채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가일 광산이 값싸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다량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캐럿당 15달러에서 25달러에 팔리던 아가일 광산의 다이아몬드는 급기야 2018년 12월 호주 서부에 있는 리오틴토의 일부 고객사들로부터 구매 거부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새로운 천연 핑크 다이아몬드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를 이끈 얼리어룩 박사는 더 많은 핑크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몰랐던 정보를 아는 것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누나가 분열했던 대륙 가장자리 부근의 산악지대가 새로운 핑크 다이아몬드 성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